그날은 뭐 축제의 날이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만약에 사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사랑하니까 들어가면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느낌 같은데 지금? 뭐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. 출발! 자, 썸남과의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할까?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요. 뭔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썸남이라면 이제 사귀는 일만 남았다. 예. 그러면 다 가능한 것 같아요. 다 가능한 것 같아요. 뭐 평소 같이 뭐 대화를 나눈다던가 뭐 연락하는 게 거의 사귀는 거와 뭐 별 차이 없고 사귀는 것만 남았다 그러면은 네. 오, 그러면 그날은 뭐 축제의 날이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날은 뭐 대학 축제 뭐 가들지 맞잖아요. 오늘 사귀자 말하겠지라고 하는 날은 바로 예행이네요. 아, 뭐. 그렇죠, 그렇죠. 오! 눈치 없이 지금 분위기가 아닌데 이렇게 들이댄다거나 그러면 좀 아, 이 사람 좀 이쪽만 원하는구나. 아, 썸남과의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하신가요?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다 가능한데 예. 제 스스로가 안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예. 얼굴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예. 뭐 사귀자고 하기 전 단계다. 이 정도면 어디까지? 뽀뽀? 뽀뽀까지? 오, 그럼 만약에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좀 알아가는 단계다. 손 잡는 거? 손 잡는 것까지. 근데 만약에 사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사랑하니까 가능할까라는 주제입니다. 뽀뽀? 뽀뽀까지? 뽀뽀를 하는데 이 친구가 참지 못하고 이빨 사이로 들어온다면 그때는 아유 안 돼 안 돼 이건 사귀고 나서 아 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혹시? 네 아 그래서 본인의 바로 커트를 아 아니요 그냥 아니 방금은 커트 한다면서요 좀 술 한 잔 더 들어가면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느낌 같은데 지금? 뭐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알딸딸하면은 어느 정도 뭐 뽀뽀보단 좀 더 가겠죠 손잡기? 그때 당시 썸남이 나랑 사귀자 네. 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모든 걸 다 열어주는 네. 사귀자라고 승인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네, 맞아, 뭐 맞아요.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뭐 남자친구니까 네. 어디까지 가능하실까요? 저 뽀뽀? 뽀뽀까지는 가능하다? 네. 저도 뽀뽀까지 뽀뽀까지는 가능하다 말씀을 뽀뽀 이상 들어오면 바로 아 네 아, 하지마 바로 커트를 네 아, 왠지 약간 느낌이 약간 그런 경제학과 아니요 경영학과 뭔가 그런 약간 아니시고 학생은 맞으시고 혹시? 아니요 저 지금은 공부하고 있어요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아 공무원 준비 에듀일로 하고 계시나요 혹시? 아니 메가에서 공무원 시절밖에 항상 에듀일만 외우고 있어가지고 혹시 어떤 공무원을 준비하냐 여쭤봐다면 그냥 일반 행정 일반 행정직 주민센터 이런 데서 한 2년 됐는데 예. 작년에 2점차로 떨어져서 2점차로 떨어지셔가지고 지금은 알바하면서 이제 하려고 시험은 내년 4월이랑 6월이요 오 그래도 뭐 지금부터 이제 한 반년 정도 남았다라고 네. 생각하시면 좀 준비하기 또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이를 한번 여쭤봐도? 나이는 29이요 너무도 좋은 나이입니다 딱 좋네요 내년 30살이니까 30살에 네. 딱 공무원 되시면 네. 아 제가 항공 쪽에 있었는데 예. 코로나 때문에 망하다 보니까 아... 이제 그냥 안정적인 걸 해야겠다 아...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으로 혹시 실례지만 남자친구는? 있어요 만나신 지 얼마나? 일주일? 오래됐네요 네. 너무 오래됐네요 뭐 결혼까지 생각하셔야겠네요 지금 일주일 정도? 네 자 오늘 일단 강남에는 어떤 일로 오셨나요? 집이 여기 모든 이들이 약간 굉장히 좀 꿈꾸고 있는 강남 사는 여자 아니 근데 원래 계속 강남에 사셨던 거야 아니면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오신? 지금 놀고 있어요 놀고 있음에도 강남 사는 여자 굉장히 우리가 가장 꿈꾸는 게 강남 사는 돈 많은 백수거든요 언니가 돈이 많아요 언니가 언니의 직업이 갑자기 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백수예요 언니가 돈이 많은데 또 백수인가요? 자 오늘 일단 강남에는 어떤 일 오셨어요? 그냥 놀러 왔어요 누가 봐도 공부하러 오신 복장은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두 분은 친구예요? 뭐 고등학교 친구, 대학교 친구 많잖아요? 교회 친구예요 교회 친구? 잠깐만요 할렐루야 교회 친구분들이신가요? 네 진짜로? 아니 근데 오늘 복장은 약간 교회와는 약간은 지금은 안 다녀요 아
나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. 맨날 노는 친구인데 교회는 꼬박꼬박 가더라고요. 야 너는 이렇게 노는 애가 너 교회 다녀서 왜 이렇게 놀아 했더니 노는 거 다 주말에 회개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실내 디자인이요. 실내 디자인 어쩐지 계속 오는데 자꾸 실내를 많이 바라보시더라고. 이렇게 보시면서 디자인 괜찮네 하면서. 맞아 그렇지. 혹시나 나중에 내가 졸업하고 나서 여기 있는 호텔 되게 유명한 이 호텔에서 꼭 일하고 싶다 어디? 조선호텔. 아 조선호텔. 앞머리를 보자마자 아 굉장히 또 어린 분들이시구나. 그렇죠. 앞머리가 정확하게 지금 그렇죠 잘 말려 있거든요. 좋습니다. 나이가 실례지만 20살이에요. 올해 20살 두 분 다? 네. 축하드립니다. 성인 어떤 거 같나요? 뭐 기대했던 것만큼 좀 되게 좋은 거 같나요? 아니요 그냥 그저 그런 거 같아요. 성인 되고 뭐 술 담배 이런 거 잘 안 해서. 원래 술 담배를 잘 안 하시는? 네. 아 우리 친구분도 한번 여쭤볼게요. 어때요 성인 되시니까? 그냥 맨날 술만 마시고 그냥 술 마시는 거 외에는 딱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. 아 여기는 술을 아예 안 드시고? 네. 여기는 술만 드시고? 클럽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. 오 지금 이제 클럽 갈 수 있잖아요. 갈 수는 있는데 네. 과제가 많아가지고. 아 진짜로? 학교 다니느라 못 가봤어요.